그 깨알 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그 깨알 글씨에 대한 그 해법이라 좀 있을까요? 이게 명확한 해법은 사실은 깨알 글씨를 안 쓰고 글씨 크기를 크게 바꾸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와 또 관련된 게 우리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보험 광고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성우분들이 어쩜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. 그 저기 지금 그 읽을 때 보면은 네, 하지만 집중을 없고 약간 하잖아요. 해보셨네요. 바로 부족합니다. 이게 굉장히 집중을 해서 제가 나름 젊은 사람인데도 이게 안 들려요. 예, 갱신한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지를 합니다. 그러니까 글씨 크기도 고지를 할때 50%가량 더 확대시키기로 했고요. 그리고 성우가 그 읽는 속도도 이 화면이 바뀌는 순서에 맞게 천천히 읽도록 이게 바뀌어서 조금은 그래도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. 같아요. 제가 볼때 빠르게 얘기하는 게 일단 이제 반에 반만 들으시고 하는 얘기도 있고, 또 그렇죠. 광고에 그 초가 있잖아요. 뭐 15초, 30초, 시간에도 예, 맞추고. 그거 맞추려고 아마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. 봅니다. 근데 그 깨알 글씨는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. 네.